볼게요. 하단바. 하단바. 목표를 어디다 볼까요? 레이아웃만 잡을게요. 일단. 자, 저는 뭐 하나를 일단은 포크를 해서 거기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싹 날려. 그럼 뭐 할 거냐면은 div.bottom바 콘 민 위드 div.콘 네. 높이를 안 정해 볼게요. 괜찮아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div.박스 세 개를 넣을 거예요. 박스 이렇게 3. 그러면은 박스 1, 2, 3이 생깁니다. 이해되시죠? 박스라고 안 묶어도 되려나? 될 것 같아요. 안 묶어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플렉스를 줄 거예요. 그렇죠? 안 되겠죠? 여기다 해보죠. 플렉스. 뭔지 아시죠? 각각의 박스는 내용을 옆으로 나오니까 일단 요거. 요거 먼저 해보겠습니다. 메뉴 내비박스 이거 안해도 되는데 그게 저의 습관입니다. 안하셔도 돼요. 진짜 UL UI 이것도 A인가요? 그쵸, A죠. 몇 개나 있죠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이런 거 할 때는 넓혀서 하는 게 좋아요. 위치 기반 서비스 이용 약관까지가 하나네요. 이거 뒤로 빠지고. 잠깐만, 전자민원 접수. 그 다음에. 접수 부호는 뭐야? 이게 어디 나온 거지? 접수 보호가? 어디? 이렇게. 아, 접수 보호. 아. 아하. 부상은 어디 나온 거지? 부상. 아, 부상. 어림짐작으로 맞췄더니 이거 다 틀렸어요. 다음에 경영 공시 공지사항. 어, 이제 끝났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자, 여기서 이제 얘는 일단 배경부터 칠해볼게요. 헤딩이 37이 들어가 있네. 해보겠습니다. 하단 빠져.
이게 아니죠? 됐어요. 그 다음에 요것들이 글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여기 안에 들어있는 박스 1 안에 들어있는 메뉴 박스 1 뭐 이 필요 없잖아요. 아 하긴 해야겠구나. 메뉴 박스 1에 UL LI A는 기본적으로 11. 아 폰트도 다르네. 얘네들 도둠으로 봤네. 도둠. 하 도둠이라. 이걸 어쩔 수 없죠. 우리도 해야겠다. 됐다. 됐어요. 우리랑 좀 다른 건 뭐냐면은 이분들은 웹 폰트를 써서 그래요. 아닌데? 이게 1등인데? 뭔가 더 있나? 잠깐만요. 폰트 사이즈랑 사이즈 폰트 컬러 됐다. 됐어요. 자 이제 이거 어떻게 해줘야 되죠? 이거 이게 요 끝에 닿아야 되고 이게 저 끝에 가야 되니까 여러분 이름 뭐죠? 플렉스 JCSB인 거 아시죠? 이렇게 하면은 얘가 어? 왜 안되지? 플렉스 JCSB 그쵸 이걸 플렉스로 했기 때문에 얘가 너비가 확 줄어들어서 그런 거예요. 플렉스 줄 필요 없죠 이거는. 됐다. 보시면 지금 여기에 정말 요 얘는 요 끝에 붙어 있고 얘는 완전 요 끝에 붙어 있는 거 아시겠나요? 이거 아니면 절대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요. 뭐 인라인 블록도 이건 가능한데 약간 꼼수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사실 되게 어려웠던 거예요. 이거 얘는 여기 끝에 붙고 자연스럽게 얘는 여기 끝에 붙고 그거에 맞게 여백을 알아서 딱 줘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잘 보시면은 더 어려운 게 기다리고 있어요. 요 사이에 뭐 들어있어요? 요거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나오기 때문에 일단 요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일단 요거 넘어갈게요. 어차피 레이아웃이니까. 그 다음에 박스 2. 박스 2는 뭐죠? 요거에. 자 박스 2 해볼게요. 박스 2는 3개가 나오죠. 하나는 뭐냐면은 대표 전화 이거 뭐하죠? div. 해외 이건가요? 대충 써요. 해외 외국의 이 영어를 뭐죠? 이게 있었는데? 이거 아닌가? 맞아요 맞아요 됐어요. 네. 그 다음에 div.점 하피라이트 3개. 자 이렇게 하면 여기가 플렉스이기 때문에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다 물겠죠? 자 얘를 우측 끝으로 몰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요 사이에 뭘 넣으면 돼요? 진공청소기 넣으면 되죠? 플렉스 그로우 1 그러면은 얘가 모든 여백을 빨아들이니까 이렇게 됐죠. 이거 맞나? 이거 아니죠? 얘는 원래 이렇게 돼있죠? 네, 얘는 없어도 되는데 세 번째는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은 엄밀히 말해서 여러분 얘랑 얘는 뭐예요? 한 덩어리예요. 그래서 얘는 하나로 묶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얘네도 묶어줘야 됩니다. 해볼게요. 자, 그 전에 할 수 있는 건 좀 해볼게요. 요거. 여기다가 이제 호버하면 어떻게 된다? 폰트, 웨이트, 아니야. 텍스트, 데코레이션, 언더라인. 이렇게 하면 여기 뭐 들어가죠? 여기 언더바 들어가죠. 그 다음에 가운데 거 3개, 위치기만부터 3개는 스트롱이 들어가야 돼요. 스트롱. 세야 돼요.
위치 기반부터 그러면은 strong. 저는 보통 li에다가 추가적으로 li strong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네 해볼게요. li strong은 당연히 font weight가 bold다. 대충 비슷하.. 어? 안되네? 왜 안될까요? li string strong인데 그쵸? 됐어요. 그 다음에 얘는 컬러도 바뀌네요. 컬러도 블랙이에요. 됐다. 됐고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박스. 두 번째 박스는 마진 탑 한 20픽셀 정도 줘서 내리고 자, 하나하나 하면 됩니다. 자, 요거. 대표 전화. 대표 전화는 얘도 도둠이네? 그러면 여기서 전략을 좀 바꾸겠습니다. 그냥 요 바텀 바에다가 아예 전체적으로 도둠 12를 깔을게요. 괜찮죠? 네. 도둠 11을 깔을게요. 그러면 여러분 굳이 여기다가 도둠 11 이거 깔고 네. 이걸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필요 없고 됐습니다. 자, 이 666 요거 필요 없죠. 요거 필요 없는 거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요거 그냥 귀찮으니까 이렇게 만들게요. 여기다가 스트롱이란 걸 하나 만들겠습니다. 스트롱은 폰트 웨이트가 볼드예요. 이건 좀 많이 쓰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li 스트롱 이거 하지 말고 어차피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강조하고 싶은 거에다가 쏙쏙쏙 넣어주는 걸로. 그다음 뭐 넣어야 되죠? 여기도 넣어야죠. 스트롱. 그리고 여러분 전화번호는 클릭이 가능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해서 이거는 나중에 모바일에서 여러분 누르면은 이게 그 휴대폰 그 전화번호 맵이 딱 떠야 되잖아요. 이건 이렇게 쓰면 돼요. HRF tel 맞을 거예요 아마 이게. 네. 검색해봐야겠다. 맞아요. 링크를 여러분이 이렇게 걸면은 요거 딱 눌러봐요. 그러면 요거 딱 누르면 어떻게 된다? 휴대폰이면은 만약에 그쵸 전화번호 맵 켜지면서 이게 나옵니다. 네. A로 했고 요것도 요거는 뭐 해야 될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HRF sharp 10 이렇게. 블랙도 만들어야겠다. 됐어요. 스트롱 블랙. 그 다음에 스트롱 밑에다가 블랙 줄게요. 이건 뭐다? 컬러? 블랙이 됐고 그 다음에 요거 하고랑 요거 띄우고 넣으면 되겠죠? 해볼게요. 네. 여기 안에 있는 뭐다? 뒤에서 밀어야죠. 요거 요거는 마진 레프트 10픽셀 좀 밀고 그 다음에 컬러가 뭐죠? 컬러가 얘는 888이네 아예 888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컬러가 샵 888 이 컬러가 다 다르구나. 그러면은 요 컬러는 요 666 컬러는 박스 1에만 들어가는 컬러였군요. 이렇게 뺄게요. 됐어요.
됐고, 그 다음에 카피라이트. 카피라이트도 밀어야겠죠? 카피. 카피라이트까지 다 썼나? 아니, 카피라고만 썼네요. 카피라이트가 있어야겠다. 요건 한 27고. 왜 이렇게 달라 보일까요, 여러분? 이거. 얘는 글자가 더 작네? 폰트 웨이트가 노멀에다가. 얘는 폰트가 뭐지? 이거는 라인 하이트. 아, 10, 10. 아, 10, 10. 왜 그렇게, 모르겠지만, 10으로 줄이겠습니다. 폰트 사이즈 10셀. 오, 확 줄어드네. 됐어요. 그 다음 뭐 해야 되죠? 요거 해야죠, 요거. 근데 요거 너무 기니까, 일단 이렇게 잘라서.